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해석학 문제, 간단한 해석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은 이렇게 문제에 사용될 그 수학적인 내용을 먼저 기술을 하도록 요구를 한 적도 있었어요. 뭐 최근에 이렇게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과거에 출제됐던 이 문제에 맞춰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급수 판정법을 기술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교대급수 판정법을 먼저 기술을 해 보겠습니다. 노트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 교대급수 판정법입니다. 뭐 실수해석 문제니까 실수해석에 맞춰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수열 AN이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수열 AN이 첫 번째, 교대급수는 이게 뭐예요? 부호가 계속 교대로 바뀌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a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an이 음수고요. 이것이 음수. 그 다음 두 번째, a의 n이 이것이 단조 감소.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0일 때. 물론 이 부분은 되게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제외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 이상에서 0만 계속 나오는 경우, 그 경우 분명히 수렴한데도 이건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요 경우는 좀 배제가 되겠죠. 그 대신에, 이 부분은 원래 본 취지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수식으로. 혹은 여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AN의 부호가 교대로 변한다 라고 쓰기도 하고, 혹은 AN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첫 번째 베리에이션, 두 번째 베리에이션. 근데 이렇게 쓰면 뭐는 빠져요? 그러니까 첫 항이 예를 들어서 뭐 n이 0일 때를 첫 항이라고 한다면 n이 0일 때 음수로 시작하는 게 빠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뭐 이렇게 썼다고 해서 뭐 누가 틀렸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요 정도가 무난하겠어요. 요 정도나 아니면은 부호가 교대로 변한다. 요 정도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면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1부터든 2부터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성질들을 다 차곡차곡 한번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무한급수가 있는데요. 우선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것은 명백하죠. AN을 마이너스 1의 n제곱 2n 마이너스 1팩 그리고 2n제곱 곱하기 n팩 요거의 제곱, 이것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것은 명백하다. 그쵸?
그 다음, 단조 감소하는 것 한번 볼까요? 주어진 식에서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은 요것이, 자, 요식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요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해서 여긴 n 플러스 1이니까요. n부터 an부터 적어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n분의 2n 마이너스 1 곱하기 2n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2n 플러스 2,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약분을 하고 나면은 여기가 2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1인가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여기는 2n분의 1이 남고요. 여기는 2n 플러스 2분의 1이 남나요? 요걸 다시 한번 적어주면은, 자, 분모에 있는 것이 2n 플러스 2의 제곱인가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4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쵸? 그 다음 분자에 있는 것은 그 2 곱하기 n 곱하기 2n 플러스 1인데, 그죠? 이게 어때요? 2n 플러스 2가 얘보다 크죠? 그 다음 2n 플러스 2가 2n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보다 작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단조 감소하는 거 맞죠? 따라서 절대값의 an이 단조 감소합니다. 이것이 단조 감소. 그쵸? 자, 남은 거는 이것이 극한값이 0이다 라는 것을 보이는 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이제 0이다. 요걸 이제 볼 거예요. 호불호를 하는데, 여기는 요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an의 절대값이 이게 이제 2분의 1, 4분의 3, 그리고 2n분의 2n-1, 그리고 2n분의 1이죠. 근데 잘 보면 얘네들이 다 1보다 작은 숫자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보다 작다? 2n분의 1보다 작다. 따라서 조임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절대값의 an이 0이다. 따라서 또다시 조임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다. 혹은 뭐 요렇게 쓰는 것보다 절대값에서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약간 뭐 조금 이상한 채점관을 만나면 좀 트집 잡힐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여기가 0, 여기가 0이니까 an도 0, 조임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해석학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대급수 판정법은 해석학 출제진이라면 굉장히 이제 누군가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사용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좀 선호하는 그런 항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대급수 판정법은 늘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문제를 해석한 문제를 이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걸 마치겠습니다.